최영민 씨 금손이니까요. 저는 각진 얼굴 좋아합니다. 저랑 최영이 똑같아요. 이 언니를 처음 볼 때부터 시선이 다 일로 가. 전 자기소개 오늘 처음 해보는데. 7살 최우진입니다. 반가워요. 반가워요. 정준영입니다. 정호윤입니다. 최지우입니다. 안지안이라고 합니다. 외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. 피터. 이거 스파이더맨. 저스틴 비버. 외국 사람 한 명도 몰라요. 이름은 모르는데 그 댄스 몽키 부른 사람. 제가 한 9살 때 어디선가 이 노래를 들었어요. 근데 뭔가 노래가 비트감 있고 좋더라고요. 한 명은 없어요. 아니요? 윤 예쁘다. 이거 그 피터 같은데? 이 사람. 44살? 그냥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. 알같이 생겼으니까. 이 사람이지 않을까요? 40대 초반? 39? 이 언니. 29. 이 사람이요. 주름살이 없어요. 20살? 정리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좀 너무 어제서 온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정리정리해요. 없는데요? 되게 순둥순둥해 보이잖아요. 그냥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어요? 스파이더맨이 들어서 자꾸 뽑는 거 아니야? 네. 도도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막 따뜻한 친구 있잖아요. 그런 친구일 것 같아요. 혹시 요즘이 핫하다라는 단어 알아요? 뭐 인기 있다? 유행.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핫해진 친구. 근데 다 핫한 사람이잖아요. 특별해 보여. 어디서 본 것 같아서? 누가 제일 오늘 잘 본 것 같아요? 아니 스파이더맨이니까 난 잘 본 것 같아요. 그중에서 뭐 커플이 한쌍 있어요. 커플을 한번 골라주시겠어요? 어떻게 봤어? 젊은 씨 금손이니까요.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. 성격이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. 마음대로 한 명을 대통령으로 뽑는다고? 괜찮은 것 같아요. 그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? 너무 클로즈업이다. 저는 각진 얼굴 좋아합니다. 저랑 취향이 똑같아요. 직업이 뭘 것 같아요? 아이돌? 배우? 가수? 혹시 왼쪽에서 빨간 드레스 입은 야하다. 너무 야해. 저는 사실은 원래 웃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. 이 사람 멋져 보이는데. 머리가 약간 이렇게 싹 돼 있으니까. 엄마 중에서 누가 더 예쁜 거 같아요? 엄마요. 엄마. 이 언니를 처음 볼 때부터 시선이 탁! 일로 가. 저의 생각은 아빠가 더 잘생겼어요.